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팔면 법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다. 둔촌주공이 지금 전매 제한 풀렸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작년 12월 15일인가 16일인가 그때 분양을 했었으니까 전매 제한은 네. 그 분양한 이후로 1년이 네. 지난 시점에서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린 거거든요. 예, 근데 전매 제한이 풀려도요. 풀리고 이제 아마 1월 3일 날인가 그때 이제 무순이 청약 들어갔을 거예요. 한 네. 1월 3일 이후에. 네. 1월 3일, 그러니까 1월 3일 날 이제 어떤 정부에서 어떤 발표가 됐냐면, 전매 제한 폐지할 거고 또 실거주공 폐지할 거다. 네. 이런 발표가 되면서 그래서 다 소급 적용 시킬 거다. 네, 그쵸. 예, 그게 1월 3일 날 발표된 겁니다. 1월 3일 기준으로 다 소급 적용 시킬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 1월 3일 이후에 그때 무순이 청약이 들어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전매 제한 그간 이제 실거주 의무가 이제 폐지될 거라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여기 다 몰렸었거든요. 예, 둔촌주공. 그런데 지금 전매 제한은 완화가 되는데 실거주 의무가 지금 살아있는 바람에 예, 전매 제한이 풀리면 뭐합니까? 예,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팔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다. 아마 이게 날짜가 아마 12월 16일인가?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근데 정부가 연초 폐지를 공언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불발되면서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팔면 법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정부만 믿고 사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걸로 보고 지방에서 무준의 청약을 넣은 이가 많은데 분양권을 팔지도 못하고 또 실거주 해야 되니까 전세도 못 주는 거죠. 예, 전세 그렇죠. 주면 어떻게 돼요? 예, 전세 주면은 예, 벌금입니다. 벌금입니다. 예, 전세도 못 주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기뜸했다. 실제 둔촌주공도 무순위 청약엔 4만 명이 몰렸다. 899가구 모집했는데 무순위 때 예, 4만여 명이 몰리며 대책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러니까 1월 3일 이후에 무순위 청약 들어간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12월 15일이네요. 예, 12월 15일 날 둔촌주공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됐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 위반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위장 전입 등 의도적 위반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우리 임준영 님 직거래를 했다고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을 가야 한다니 공산당 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제가 네. 이거 한번 제가 네. 그 법을 한번 봤었어요. 네, 네. 이제 과연 이거를 법을 어기면 네, 네. 어떻게 될까? 네, 네. 근데 워낙 기사에서 나 그냥 벌금 1,000만 원 내고 팔 거야 이게 아주 기사 나오다 보니까 네, 네, 네. 저도 한번 뒤져봤었거든요 법을. 네, 네, 그랬더니 네. 이 과태료 300만 원도 사실 법에서는 저렇게 그러니까 저게 아마 실제 지자체에서 실무 쪽에서 나온 말 같아요. 실무 네, 쪽에서 네, 네, 네. 법에서는 저렇게 안 돼 있거든요. 네, 법에서는 네. 그냥 이런 전입 자 뭡니까 전세 주는 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LH에다가 매입 신청 예. 요거 안 할 때 3등이거든요. 예. 네. 예. 예. 그리고 예. 그거 아니면 이제 실태 조사 예. 정말 살고 있는 안 살고 있는 요거 예. 조사 방해하는 거 요게 예. 300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실무 쪽에서 이제 제가 실무까지는 다 뭐 확인 못 해봤지만 아마 그쪽에서 혹시 단순하게 그냥 뭐 고의성 없이 네. 이럴 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게 조금은 좀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밑에 나와 있지만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징역은 안 주겠죠. 웬만 이거 가지고 아유, 이거는 징역 안 가죠. 1,000만 원까지 갈 텐데 저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LH에다 팔아야 되잖아요. 예, 매각해야죠. 네, 그냥 그렇죠. 적정 이자 받고 그렇죠. 매입 신청하잖아요. 네. 근데 그 LH가 집을 사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실거주 의무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LH가 알면 네. 그걸 사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 팔아 이거죠. 팔아. 내가 사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과태료 300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고의가 있든 없든 전세를 주게 되면 어쨌든 어긴 거잖아요. 어긴 거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네. 그 거주 기간 내에 네. 그 사실을 LH가 알면 그 집을 사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과태료 300만 원이 조금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실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직까지 큰 사례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21년 네. 6월달부터 네. 생긴 거니까 네. 네. 제가 볼 때는 저 300만 원도 그리고 벌금 1,000만 원도 사실은 조금 위험해요. 만약에 저 기간 내에 실제로 집을 팔았다. 그러면 팔지 않고 전세만 줄 때는 벌금으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내에 만약에 그냥 고의로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게 벌금 천만 원 이하가 보통 천만 원 이하면 조금 감면해 주죠. 깎아주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걸 네. 깎아주지 않거나 정말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좀 사례가 많다. 그러면 정말로 징역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겁주라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은 이게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진짜로. 네,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청약담천자는 25년, 그러니까 둔촌중원 같은 경우가 지금 1월 달에 입주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내후년 1월 달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요즘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아마 좀 입주 시기가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4년 하반기로.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뭐 이제 입주가 되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지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년 실거주 요건 살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준공 뒤에 바로 입주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둔촌 주공처럼 이렇게 입주 예정 일자가 하다못해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2025년 내후년 네. 이 정도라면 네. 이번 국회에서 만약에 이 폐지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 안 되면 이제 다음 국회에서 또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정안 발의하고 통과되면 시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년 뭐 후반기 입주 예정이나 내후년이면 그렇죠. 그나마 조금 다음 국회에 뭘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당장 내년 초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이건 이제 발등이 불떠진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요거 대상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일부러 늦췄던 지역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중공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양 시작과 동시에 중공 시점까지 보통 한 3, 4년 걸리는데 예. 보통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늦추는 게 사실은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공 시점이 더 빠르다는 거죠. 네. 중공 시점이. 예. 이게 아마 입주도 최대한 늦추는 게 아마 90일인가 되지 않나요? 뭐 이런저런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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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아요. 네. 입주 예정을 또 뭐 만약 90일이니까 뭐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내년 초에 입주하는 입주 예정인 단지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발등이 불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21일에 또 이제 법안 소위 또 열립니다. 네, 네, 법안 소위 열리는데 네. 그때, 그때 한번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갭 투자를 그렇죠. 양산한다. 예, 그거죠. 명분은 그거죠. 예, 그 다음에 그 갭 투자를 양산한다. 예, 그 다음에 그동안 그 전에 분양받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거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동산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바뀌면서 특히 세금 같은 거. 네. 세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사실 형평성이 어긋났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중과 문제. 네, 중과 문제가 취득세, 그렇죠. 네.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 네. 네. 어마어마하게 형평성이 안 맞죠. 틀려졌는데 그거를 갖다가 형평성이 어긋난다? 네. 어긋난다라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 갭 투자를 유발시킨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저는 다른 시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공급 여건이 상당히 좀 악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라든가 건설사들이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승 요인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급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겁니다. 네. 공급 여건이 자 그런데 공급 여건이 악화됐는데 이런 거를 그냥 갭 투자로 몰고 가면서 지금 잠재적인 이제 수요자들을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러니까 수요자를 그러니까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공급이 약간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갭투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우리가 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그냥 확 끊겨버리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번 장처럼 한번 터져버리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정말 아니 주택이 정말로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뭐 갭 투자를 양산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장을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시장을 단순하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잠재적인 수요자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행사도 건설사도 이쪽으로 지금 얻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니까 공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통과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믿고 어찌됐든 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매제한 완화는 이제 시행령 고쳐서 된 건데 이거는 법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김현철님이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시행령 변경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입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정말로 야당이 반대했을 때 네. 정부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책임은 져야 돼요. 네네. 네. 본인들이 이번에 말을 했잖아요. 네네. 네. 이게 확실치 않은 거 가지고 더구나 소급까지 하겠다 소급해가지고 다 해주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법적 기술 문제인데 그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예외하는 거를 시행령에 뒀잖아요. 한 줄 반인가 됐는데 그런 법적 기술로 네. 과연 시행령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거 네. 조금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은 있겠죠. 네, 정말 네. 법적 기술로 저희가 뭐 이제 법 뭐 네, 저희가 전문가 아니니까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정말 시행령에 따라 딱 그냥 네. 신설을 해가지고 생뚱맞게 뭘 딱 적어서 이렇게 정말 법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예.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좀 법안이 예. 잘 통과가 돼야겠죠. 근데 정말 안 됐을 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로 거주해야 된다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 아니 입주 가는 길이 아니고 네. 조금 늦추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실거주를 실거주 의무를 뭐 아예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매도 전에는 그렇죠. 처분 전에만 매도 전에 네. 매도 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처분 전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5년이면 5년, 네. 3년이면 3년 일정 기한을 준다. 네, 일정 이제 기한을 두면 기한을 두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서로 윈윈. 예,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뭐 분양 받을 때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가야 되고 거기 뭐 사정은 다르겠지만 네. 기회 자체는 공평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 잘못하면 물론 이제 그 갭투자 망다는 그 명분은 좋지만 네. 잘못하면 정말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은 진짜 돈 있는 자식들만 갖는 거네? 돈 많은 사람만 갖는 거네?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기회는 충분히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말씀드린 거고. 어찌 됐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 지역이 아무래도 싸게 공급이 되니까. 그런데 네. 싸게 공급이 되더라도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그 지역을 못 가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하나의 그 로망이거든요. 갈 수 있는. 네. 근데 기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전체적인 비용을 내가 마련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회를 열어주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실거주 의무가 좀 협의가 되는 건 맞는 거죠, 당연히. 네. 그죠? 예. 그리고 갭투자라고 집을 다 많이 가진 사람만이 그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무주택자가 네. 정말 집 하나 가지려고. 그럼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단지 지금 내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식들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키우고 네. 또 생활하게 다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게 내가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도 주자 이거죠. 네. 나중에. 그렇죠?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